여러분, 오늘은 제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 오빠랑 저랑 넷이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넷이 밥 먹자고 계속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약속을 잡아가지고 지금 일식집에, 예약해놨던 일식집에 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첩장도 오늘 주려고 짠! 이렇게 청첩장 몇 장을 챙겨가지고 가고 있답니다. 청첩장 외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짜잔. 청첩장, 여러분, 이거 그 주문해가지고 이 스티커 붙이는 거랑 청첩장 접는 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거 붙인 겁니다. 짬짬이 알바하고 있지. 눈이 오더니 엄청 갑자기 예쁜 해가 났네. 눈이 오더니 예쁜 해가 났음. 먼저 도착해가지고 롱땡 입을 입고 있어요. 차 되게 맛있다. 이거 뭔 차지? 이거 뭐? 다 봤어. 먹고 싶은데. 그 참외소바 이런 거 좋아해? 전체에서도 하나 시킬까? 수혜가 성게알 튀김소스 대게살 이거 먹고 싶다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아, 그래? 이거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뜯어보셔야죠. 지금 여기서 뜯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커? 그니까. 와, 이게 뭐야? 우와. 핸드크림이랑 바디워시. 너무 고급져 보이죠? 이런 거 안 쓰. 부담, 부담. 와, 잘 쓸게요. 남자는. 뭐야, 이게. 지금 열어봐도 돼? 이게 아닌데. 아, 차구나. 너무 이쁘지? 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청첩장도 엄청 고르고 골랐지? 엄청 고른 거야, 진짜. 알바들이 다 20대인데 안 먹어? 응. 진짜 대박이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결혼 나이가 유명해요. 빨간 뜨는데. 그 주사위 파우치 혹시 여기 있어? 저기 다 왔다는데. 거기다 이렇게 쏙쏙 꽂으면 이게 크게 딴 거더라고. 맞아. 주사위 파우치. 진짜 귀엽다. 여러분. 이거 헤라에서 선물로 주신 파우치인데, 이런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파우치예요. 주사위 파우치. 근데, 여기다가 청첩장 접은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은 되게 딱 크기가 맞아가지고. 응, 딱 맞아. 활용성 쩐다잉. 응. 짠, 여기 이렇게 청첩장을 접고 있었고, 청첩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에 날짜랑 이런 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결혼식 끝나면은 보여드릴게요. 청첩장이 얼마나 예쁜지. 어쨌든 청첩장을 접다가, 지금 아까 언니가 결혼 축하한다고 선물로 사준 이 웨딩 느낌이 이게 딱 나가지고 사준 이 티를 마시려고. 짜란! 티 완전 이쁘죠? 지난번에 언니가 컵을 선물해준 게 있어서 그거 웨딩 선물 오늘 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완전 이뻐. 진짜 웨딩 무슨 패키지 같아. 그리고 이거는 조만간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오빠 생일 선물. 일단 진짜 깜짝 놀랐네. 나 그러니까. 생일 선물 사주셔가지고. 이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거는 바디워시랑 그리고 이건 핸드크림인데 온몸에 발라도 되는 거래요. 이게 되게 좋대요. 완전. 그리고 언니가 이거 주면서 편지도 줬는데 편지 완전히 대박 감동스.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짠, 이것도 언니가 전에 사준 컵 세트거든요. 오빠랑 제 거랑. 완전 이쁘죠? 완전 이런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 이게 뭔가 예뻐서 이거를 한번 마셔보겠어.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하나 우린 다음에 어구 진짜 좋다 이거 엄청 고급지네 하나 둘셋 이 컵이랑 편지들 웃으라고 응. 하나 둘셋 해준 거야? 하나 둘셋 이건 언니가 써준 편지지 들고 찍은 거랑 이거는 편지지랑 언니가 선물해준 차랑 컵이랑 찍은 거 완전히 감동스 고맙스 감수성 넘치네 요즘 잘 쓰는 바디 오일 얘가 향기가 되게 생크림 케이크 향이 나서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쓰다 보니까 좋아져가지고 자기 전에 맨날 바르고 있어요 샤워하자마자 발랐어야 되는데 뭐 찾아? 핸드폰 잃어버렸어 집에 있으면 맨날 그냥 뜨거운 거 있는 거야 전화해줘? 응 아까 차도루동 되게 맛있지 않았어? 아, 차도루동도 맛있고 응. 되게 다리 하나씩 먹게 된 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진짜 맛있었어 거기 조금 비싸서 그렇지 응. 괜찮더라 그니까 나는 차도루동 우동이 난 그렇게 맛있는 건 난 진짜 처음 먹어봤어 면이 완전 쫀득쫀득해 다음에 거기 갈 일 있으면 한 번 더 응. 가자 그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요 에센스는 이젠트리 히아루론산 워터 에센스예요 이젠트리가 완전 히아루론산 맛집이잖아요 속건조 있는 사람한테 히아루론산이 진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도 히아루론산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특히나 이젠트리 히아루론산 제품들이 저랑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젠트리 히아루론산 토너가 완전 진짜 엄청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엄청 잘 썼었고 제 옛날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완전 유튜브 초창기 때 이젠트리 히아루론산 그 토너 하얀색 병에 든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썼었었는데 그래서 요 히아루론산 워터 에센스 요것도 기대감을 엄청 가득 안고 처음에 썼었던 건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빠 생일이에요. 오빠 생일. 원래 제가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끓여준다고 되게 큰 소리 쳐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빠가 출근하기 전에 피곤하다고 나 그냥 잔다고 그러고 일부러 그냥 잤어요. 그래서 오빠가 퇴근하고 오면 깜짝 소소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케이크를 주문 제작을 맡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꽂을 이거랑 그리고 짜란 이런 풍선도 샀어요. 그리고 딸기도 제일 큰 킹스베리로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 했을 때 썼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에 바람 넣는 거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제가 쓰게 됐습니다. 10시 41분인데 제가 11시에 마사지 예약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신부 마사지라는 거를 받고 있어요. 그거 예약 전까지 풍선은 불고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 오, 된다 된다.
여러분 지금 마사지 하러 가고 있어요. 풍선 다 못 불고 시간이 다 돼서 가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마사지를 받고 1시부터 3시까지 음식을 하고 3시에는 또 주문해놨던 그 주문 제작 케이크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완전히 후딱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바빠요. 이럴 때 물을 또 조금. 진짜. 진하다, 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미역국이 진짜 진하고 맛있게 돼요. 여러분 케이크 주문한 거 찾아왔어요. 너무 정신없이 가느라고 카메라를 갖고 간다는 게 못 가지고 갔어요. 까먹고. 너무 예쁘다. 여기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져 있고 평생 촛불은 나란 거예요 오빠. 이렇게 제가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빈티지 케이크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이사 가면은 커튼 버릴 거니까 호치키스로 중간에 찝어야겠어요, 저 끈을.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 오빠가 그 사용한 물건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 LED 촛불을 안 버리고 제가 여기다 다 그냥 담아왔거든요. 이거 언제라도 쓸 일 있지 않겠냐면서 이것도 제가 안 버리고 그냥 다 가져왔었거든요. 정말 성견지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진짜 촛불이 아니라 LED 촛불입니다. 여기 뒤에 킬 수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오빠가 딱 들어오면은 이 해피 버스데이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따가 이거 LED 다 켤 거예요. 지금 안 켜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알 전구예요. 아, 전구가 아니라 레알 캔들. 그래서 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요걸로 얘네들 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오빠가 두 번째로 요 편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지금 너무 떨려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시장아, 뭐야? 여기 있었어? 아이고, 귀여워. 오빠. 어. 얼른 먹어. 아이고, 너무 고마워라.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저 초부지나가고 계셨어. 아니 내가 이거 차 도착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거 켜야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차 도착했으니까 손 벌벌벌 떨면서 붙였는데 안 되는 거야.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걸 붙이고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1층에서 현관문 열렸다는 소리가 또 들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 들 때까지 이거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 비번 누르는 소리가 딱 나는 거야. 이거 확인했는데 그래서 막 뛰어와서 저기 숨었어. 일단 여기 앉아봐봐. 오빠가 좋아하는 식순이 있어. 여기 앉아요. 내가 순서 있는 거 좋아하지. 오빠 근데 이거 기억나? 기억나지. 내가 산 건데 이거. 내가 재활용했어. 딱 보자마자 알았지.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했지. 여기에 이 하체 속에 편지가 있단 말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내가 밥을 준비할게. 우리 낭독해주자. 오빠 안녕. 나는 오늘 내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해. 이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은 구 남친이잖아. 맞아. 구 남친이야 이제. 좀만 기다려. 이거 갈비가 조금 더 끓어야 되거든. 쫄아야 되거든. 내가 좀 잘못 들은 건가? 왜? 갈비란 단어를 들은 것 같은데. 오빠가 밥하고 있는데 폴라로이드 찍어줬음. 갬성스. 아니 저 풍선은 또 언제 또. 난 고기에는 꼭 샐러드가 있어야 돼. 어디서 샀어? 어? 스타필드. 진짜 장까지 왔어? 티키 어. 야 아빠는 그냥 나가주면 안 돼? 이봐봐. 다시 너무 잘 먹을게 이거. 나 이거 오래 끓였구나 이거.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되게 엄청 오랫동안 푹 끓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나. 예뻐요. 갈비에 미역국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생일 기분 난다. 그치 생일상 같지. 고마워. 너무 귀여워. 그냥 손바닥만한 빵 같은 게 되게 너무너무 맛있다. 와 이거 되게 깊다. 높이가 높다. 요만큼 먹자. 그래 맛있겠다. 아이고 언니가 사준 티백 먹어야지. 아주 홍차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야. 그치
케이크랑 홍차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플라워부티랑 아 오늘 두 개나 먹어? 퓨어 아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어, 좋아 좋아. 무슨 말 해야 돼? 잘 마실게. 좋다. 나 케이크 맛이 너무 궁금했어. 맛있네. 그지? 이 케이크 속을 제가 크림치즈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크림치즈 맛이다. 이게 너무 핫파랑이라가지고 뭔가 풍선껌 맛 날 줄 알았어. 불량식품 맛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케이크 맛이구나. 그리고 안에 키위도 들어가 있어서 좋다. 딸기 먼저 먹어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달아서? 그래. 이걸로 입힌 거.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에 빠졌어. 왕 큰 킹스베리. 진짜 달다. 케이크보다 더 달아. 어 그러게 더 달아. 케이크도 엄청 단데 이것도 진짜 달다. 뭐야 이거? 둘 다 엄청 달아서 차랑 잘 어울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어 아. 시간 뒤로 늦춰졌다는 거야. 많고 딱 좋아. 근데 크고 나서 키위 먹어본 거 중에서 푹 들어가네. 여보한테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치. 그리고 휴롬에서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거 저 휴롬 완전 좋아하는데 선물 보내줬어. 대박. 혼수로 휴롬 거 착즙기 살라 그랬었거든요. 여기 여기 본 통이랑 이거랑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어 엄청나게 거대하다. 그니까 짠. 여러분 저는 지금 씻고 샤워를 하고 나왔답니다. 섬유 향수 잠옷에 뿌려도 좋지롱. 그 냄새 좋더라고. 그치? 샤랄라한 냄새가 나. 오늘도 역시나 이지엔트리 히아루론산 워터 에센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8가지 크기의 히아루론산이 함유된 고농축 수분 에센스예요. 저는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자기 전에 진짜 오일리한 그런 밤 타입의 크림 같은 거를 완전 두껍게 진짜 두둑히 올려놔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땡기지가 않는 그런 되게 많이 건조한 피부거든요. 근데 이 에센스는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진짜 피부 속으로 그 엄청난 수분감이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진짜 좋은 게 피부 속은 진짜 오일을 바른 것보다 더 촉촉해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보습감은 엄청나게 채워지는데 마무리감은 수분 에센스니까 끈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저는 처음에 이 사용감, 이 특유의 사용감이 너무 신세계였어요. 피부 속은 수분으로 가득한데 마무리감은 또 미끄덩하지가 않아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얘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전혀 밀리거나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되게 막 보송보송하고 건조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진짜 있는 수분 그대로를 피부 속에다가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진짜 신세계. 아주 웃긴 녀석이네. 응? 아주 자기 자리야 여기가. 약간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단 말이야 완전.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웃겨. 이제 너무 엉성하게 해놔가지고 약간 더 더 약간 리얼리티가 있어 보였어. 그치? 그 급하게 켜다 만 그 캔들들. 진짜 같잖아. 귀여웠어. 그래서. 진짜 웃겨.
오빠가 평소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 진짜. 나 대학교 때 PPT 발표할 때보다 더 떨렸어. 다들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엉성했어. 왜 제일 귀여웠어. 여러분 오늘은 브라이덜 샤워하는 날이지롱. 원래 제가 브라이덜 샤워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개념이 약간 낯설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막 하자고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 빼빼로 그 저 스튜디오 촬영하던 날 간식 사면서 막대 과자가 그 스튜디오 때 가져가면 좋다고 하길래 빼빼로 이거 사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드셔가지고 다 남았어요. 그래서 빼빼로를 저희가 다 먹었는데 제가 빼빼로 그거 남은 거 먹다가 얘한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아몬드 빼빼로 엄청 먹고 있어요. 엄청.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또 사온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원래부터 빼빼로는 너를 위해서 산 거긴 했어. 아 맞아. 어, 너가 신보가 입술 안 지워지게 먹기 이게 막대 과자가 좋다 그래서. 맛있어. 참외부터 먹어야지. 참외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밤에 엄청 달다. 우리 몇 시에 출발할 때 아직 안 정해진 거지? 오늘 친구들이 호텔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제가 출발할 때 언제 출발하면 되는지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걸 보니. 근데 일단은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일단. 얼른 먹고. 오늘은 오빠가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내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짐이 또 있으니까. 오빠 마침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거든요. 근데 메리어트 호텔 근처에서 오빠가 청첩 모임이 있어가지고 더 데려다주고 호텔에 오빠 주차해놓고 청첩 모임 갔다가 대중교통으로 집에 왔다가 내일 차 가지러 올 겸 저를 데리러 올 겸 호텔에서 주차된 차로 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씻고 나왔더니 차가 조금 식어가지고 딱 먹기 좋은 온도야. 시간이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빨리 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화장을 좀 해놓고 있으려고요. 이랬다가 막 엄청 늦게 오라고 그러면은 화장하고 옷 다 입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더라도 일단은 준비를 다 해놓는 걸로 이렇게부터 합시다. 여러분 이거 용량도 완전 해자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크기가 진짜 크거든요? 일반 앰플이나 에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딱 비교해보면 얘가 큰 게 감이 오시죠? 이런 앰플 형태 에센스는 얼굴에 이렇게 팍팍 발라야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와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완전 가성비도 엄청 좋거든요. 이게 용량에 비해가지고. 진짜 완전 대왕. 화장할 때 이 대왕 거울을 두고 화장을 하면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한눈에 이렇게 확 보여가지고 오늘 또 사진을 진짜 완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화장을 완전히 공들여가지고 하려고요. 오늘 또 완전 예쁜 사진 잔뜩 뽑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스튜디오 촬영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사진 찍힐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이신 분들은 갑자기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사진 찍힐 일이 많아지면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또 브라이덜 때도 사진 엄청 찍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도 사진 엄청 많이 찍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진짜 원 없이 사진을 찍힘 당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또 사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잖아요. 각종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친척분들과 신부대기실에서 사진 엄청 많이 찍잖아요. 진짜 평생 살면서 가장 사진 찍힘 많이 당하는 시기. 산 폴라로이드도 가져갈 거지롱. 팬미더 때 구독자분께서 사주신 요 스누피 파우치에다가 폴라로이드랑 카메라 배터리랑 충전기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짜란,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N 파우치에 여분의 카메라들을 넣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손 여기는 얇은데 이 마디가 두꺼워서 모든 반지를 다 여기에 맞춰서 그 사기 때문에 반지가 그냥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로션을 바르고 빼야지 반지를 뺄 수가 있답니다. 짜란, 이렇게 옷까지 다 입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브라이덜 샤워니까 이렇게 흰색 옷을 입기로 애들이랑 다 드레스 코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 화이트 원피스를 입어줬고,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은 보면은 제가 여기가 너무 많이 파여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딱이 단추를 제가 단 겁니다. 그럼 저는 요로크롬 입고 브라이덜 샤워라는 거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드디어 출발을 했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친구들이 생각보다 꾸미는 게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집에서 라면 두 개 부셔먹고 나왔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옷을 다 차려입어가지고 뭐 해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라면 부신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들떴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먹어. 응. 갑자기 어디야? 여기 로비야. 잠옷이랑 그 다음날 입을 옷이랑 이거 스킨 로션이랑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랑 이런 거. 맞아. 나 너무 뭐지? 짐 많아질 것 같아서 옷을 안 가지고 가려고. 그냥 들어갑니다. 와! 뭐야 이거 뭐야? 자, 짐부터 넣고. 우와! 뭐야 이거? 와, 완전히 뭐 이걸 다 한 거라고? 이거 왠지 수진이 느낌인데? 그치? 이거 수진이가 신경 쓰여. 왠지 수진이가 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풍선 너무 예뻐. 와, 화장실 대박 좋다. 우리의 흔적들이 좀 있어. 수정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네. 신기방기. 우리 꽹 묶어. 꽹 묶어. 또 웨딩 촬영인데. 그러니까 그날의 추억이. 찍고 부는 거를 찍자. 그래. 땡큐. 결혼 축하해.
하나 둘 셋. 꿈의 조명을 가린다. 뭐야? 살짝만 앞으로 해줄게. 됐어. 대박.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언니야? 짠. 언니야.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감성적인 거 아니야? 그치, 감성적이지. 응. 감성 폭발하는. 나 이렇게 이렇게 브라이덜 샤워가 감성 폭발하는 건 처음이다. 저기 원래 안 할라 했잖아, 막. 우리 그러니까. 나 원래 안 할라 했잖아. 사진 찍자. 사진 찍자. 그래. 사진 찍을 때는. 내 거 한번 세울까? 너 빨리 그런 거. 이걸 찍는 거야? 응. 됐다. 오케이. 됐다. 대박. 근데 약간. 그거만. 난 V? 거의 그랬어. 그치? 맞아. 거의 비주얼 보고. 비주얼이 너무 예뻐. 각정아 축하해. 축하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수정아 이거 레모네이드 먹어봐. 맛있어. 응. 걔가 뭐야? 뭐지? 언니 거냐? 이쪽 이쪽 봐. 이쪽 키만 사진 맞춰. 키만 사진 열리자. 어머나 한번 해보자. 그래. 자, 여기 내 자리. 오케이. 쿠션 들어있는 거 내 자리. 왜냐면 수정이는 키가 작아. 짠, 척척장 전달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해안계 넉넉하게 가져왔어. 청첩장 리액션 넘나 궁금한 것? 근데 뭔가 여기서 꺼낼 때 박수정이랑 수정이 기분 이상하죠? 이상해. 박수정이래요. 이게 이상함.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그래. 저 지금 관중 같아. 축하해. 축하해. 내 이제 가방 찾아줄래? 너도 부르잖아, 예진아. 와, 완전 이뻐. 민트색이야, 이것도. 맞아. 대박. 거기 엄청 이쁜 티다. 아, 진짜? 벌써 좋아. 향 진짜 좋다. 완전 힐링되는 향이야. 힐링향. 힐링향이야, 진짜. 이거 진짜 꽉 맺어 있다. 근데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있을까? 워낙 잘. 같이 마시자, 그냥. 나도 좋아. 그래, 같이 마시자. 거품. 거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먹어도 돼. 술 안 마신다면서요. 나도 좋아. 과연. 배고파. 과연 맛이 있을지. 땡이 겁나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다. 응. 이거 약간 맛있어? 무슨 부대찌개 맛이라고 그랬나? 특이한 맛 난다. 아 진짜 맛있다. 역시 한식이다. 안녕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잘 시켰어. 궁합이 좋아. 완전 좋아. 딱 겁쟁이야.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대박. 이거 어떻게 붙인 거야 이거? 여기를 이렇게 하루만 쓰고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 아까워 죽겠어. 그치. 아 여기 막 고급샷도 찍고. 나도 양치가 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너무 예쁜 야경스. 나 얼굴 싶었다. 여기가 한강임. 예진아. 다리도 보이고요. 여기는 서울. 서울시내 왕복로에 유튜버야 유튜버. 이 야경은 말이죠. 라디오야 라디오. 와 하늘 색깔 진짜 예쁘다. 일어났어?
나는 완전 맛있어. 바지 식품. 힘이 들어가서 완전 맛있어. 섞으니까 어때? 섞으니까 어때? 맛있어. 먹어볼래? 응. 딸기도 엄청 맛있어. 딸기 맛도 나고 새우 맛도 나고. 딸기 완전 그냥 진짜 딸기 간 거야? 어, 완전 딸기 간 거. 맛있지? 어, 맛있다. 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응. 딸기 먹어. 나 이거 하자 이거 맛있어. 아, 그치. 아, 와플. 진짜 맛있어. 하면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좀 많이 잤네. 짜잔. 브라이덜에서 받아온 짐들 이제야 정리하는 중. 계속 낮잠 자가지고. 아, 이거 꽃도 선물로 받은 거였어? 응, 꽃 줬어. 네, 이거 포장도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목화랑 이런 드라이 플라워들이 들어있는데 완전 풍성하고 이 보라색이 특이하고 예뻐요. 크크크. 그리고 이거 친구가 영국 갔다 사온 이 티랑 이 티 향기 진짜 좋아요. 완전 힐링 천국 향이야. 힐링 천국 향. 홍차야, 홍차? 어. 이거랑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밤 스프레드거든요. 이거 진짜 빵에 발라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완전히 취향 저격수 선물이랑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위에 올려놨었던 티아라예요. 이것도 저 가지라고 줬습니다. 아, 이거 어디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 케이크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리고 이 꽃을 화병에 담으려고요. 아, 화병이래, 꽃병. 우와, 진짜 풍성하게 들어있다. 아, 우리 이거 해봤잖아. 뭐? 이거 그 팬미팅 때. 팬미팅 때 이거 묶는 거 했었다. 응. 꽃다발 만들기 했잖아. 응. 스파이럴 기법이구나. 아, 진짜 스파이럴 기법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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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주는 게 스파이럴? 목화. 목화를 하나 믿어야지. 목화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전 카페 못 가요. 노 잼스. 어, 뒤로 넘어갔어. 그러게. 너무 예쁘다. 예쁘네, 진짜. 응. 되게 드라이하니까 겨울 느낌 난다. 어, 진짜 겨울이랑 잘 어울린다. 어. 여기 이런 것도 너무 겨울이랑 완전 찰떡궁이야. 겨울보리야, 겨울보리? 어? 어? 여러분, 그리고 이 꽃병은 지난 프로포즈 받았을 때 오빠가 그 꽃이 원데이 클래스 받았던 곳에서 프로포즈 한다니까 공짜로 줬었던 그 영광의 꽃병스입니다. 꽃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풍성해가지고 여기가 화사해졌어, 완전. 겨울 느낌으로 화사해졌어. 아, 이 티아라는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지금 따뜻한 차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이거 차 사오 필요해? 아, 네. 아, 이거 이제 찻잎이니까 차 사오로 먹자. 그치? 응. 짜란, 여러분, 이거 아기별 사과예요. 아기별 사과.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완전 작은 사과가 이렇게 일렬로 된 동그란 통에 너무 예쁘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아기별 사과야. 이거 진짜 별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별사탕 모양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정말 100% 귀여워서 샀어. 초절정. 무슨 사과를 귀여워서 사. 와, 향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식사하려고 그러니? 어우, 향기.
맛은 그냥 사과 맛이야. 맛있어? 응. 약간 대추 맛도 나지 않아? 약간 식감이 대추 같아. 아, 식감이 대추 같아. 응. 응. 요즘 차 선물이 많이 들어왔네. 응, 그니까. 언니도 주셨는데.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진짜 좋다. 응. 사과가 달아가지고 잘 어울려. 응. 훌륭해. 응. 아까 조식 먹느라고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피곤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늦게 잤거든요. 그리고 밤에 여기서 그냥 잠드는 거 너무 아깝다고 우리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자자 그래가지고 한 3시까지 버텼나? 아주 투지 있었어. 이 야경 앞에서 잘 수 없다고 막 계속 떠들었어 진짜. 밤 늦게까지 수다 떨다 자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조식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엄청 먹고 막. 아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거 뭔지 알아? 뭔데? 우리가 그 배달 음식을 1층 로비에서 받아야 된대. 받으러 넷이 다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 있잖아. 그거는 우리 넷을 다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 1층 로비에 간 김에 거기 직원 많이 서 있잖아. 그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찍었어. 근데 완전 귀신처럼 진짜 우리 엄청 창피한데 막 니가 얘기해 니가 얘기해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한 명이 가서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겨우 찍었다? 근데 사진이 완전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그 빗조절이, 근걸, 완전 초근걸이랑. 그니까. 원걸이랑 있는. 폴라로이드가 빗조절 진짜 어렵잖아. 응, 내가 사진 보여줄게. 얼굴도 안 보여. 사진 진짜 많이 찍었거든. 진짜네. 내가 애들 막 수다 떨 때 옆에서 내가 계속 사진 찍었어. 너무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가지고. 여보가 찍새였어? 응. 계속 찍었어, 내가 계속. 이거 봐. 나 이거랑 또 있어. 더 대박. 이거. 완전 무슨 공포의 합창단 아닙니까? 이거 너무 웃겨. 우리 이거 사진 받아보고 진짜 엄청 웃었잖아. 이건 너무 무서워. 멀리서 찍어가지고. 그 직원분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셨을 거 아니야. 모르셨어. 한참 있다가 이게 한참 뜨니까. 응. 차라리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달라 그럴까. 폴라로이드의 능력을 너무 과시한 듯한 사진.